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케니입니다. 아직 겨울이 좀 남았지만 봄 날씨가 그립죠? 그런 의미에서 상큼하고 프레쉬한 느낌의 향수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벤츠사의 향수입니다. 사실 벤츠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살짝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향도 좋고 디자인도 럭셔리하고 세련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보는 재미까지 있으며 은근히 젊은 층에게 어울리기도 해요. 그럼 언박싱 시작합니다. 잊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쇼핑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컬러의 가운데에 수입원 CEO 퍼퓸스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사실 뭐 쇼핑백은 특별히 더 이상 볼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케이스를 바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케이스만 봐도 느낄 수 있듯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의 향이겠죠? 대표 컬러는 하늘색입니다. 상단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벤츠의 삼각별 로고가 크게 은빛으로 프린팅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흰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셀렉트 데이라고 이렇게 흰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바코드가 있고요. 네, 양 사이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사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반짝반짝 빛나네요. 주변에 있는 게 거울처럼 다 이렇게 비쳐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이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이제 안에 있는 향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안쪽을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이렇게 향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벤츠의 삼각별 로고가 양각으로 아름답게 세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 보기만 해도 떨리네요. 네, 기다릴 필요 없죠. 바로 꺼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향수, 오늘의 주인공인 벤츠 셀렉트 데이의 모습입니다. 우선 탑 뚜껑 부분은요, 삼각별이 크게 위치하고 있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럭셔리한 로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광 코팅이 사방 모두 돼 있어서 상당히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향수가 들어있는 병은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살짝은 연한 하늘색의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시원하면서 청량감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벤츠 하면 살짝은 묵직하고 40대, 50대의 사장님들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셀렉트 데이라는 컬렉션은 살짝 영한 느낌입니다. 타겟팅은 30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에 진열해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의 바닥에도 이렇게 벤츠 로고가 새겨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요. 스티커가 약간 삐뚤어졌네요. 이것도 좀 똑바로 붙여 있었다면 좀 플러스 점수가 됐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뚜껑의 여기 가운데는 메르세데스 벤츠 셀렉트라고 흰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 이 향수병의 밑에는 데이라고 이렇게 흰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병의 사이드 부분에는 뭐 특별한 로고나 문구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뚜껑을 열면 네, 안쪽은 이렇게 생겼네요. 네, 안쪽도 올 유광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안쪽도 반짝반짝 빛나게 예쁘게 세공이 된 모습입니다. 정말 예뻐요. 이 자체가 그냥 예술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향수를 뿌려봐야죠. 보기 좋게 이걸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뿌려보겠습니다. 나왔죠? 제가 매장에서 맡고 1초 만에 구매 확정한 그 향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탑노트는요, 레몬, 라임, 마리골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분을 좀 들뜨게 만드는 활력을 불어다주는 향입니다. 향을 맡으시는 즉시 시큼하고 상쾌한 향이 코를 자극하고요. 청량감을 선사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향의 지속 시간은 좀 짧은 편이에요. 향수병을 보시면 바로 떠오르는 맑은 자연의 물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향에서 떠오르는 컬러는 연한 레몬색 또는 맑고 투명한 하늘색, 이어지는 미들노트는요, 너트맥, 세이지, 워터 어쿠드인데 보통 미들노트는 빠르게 사라지는 탑노트의 향을 바로 뒤에서 밀어주면서 또 가벼운 향기에 바로 밑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이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탑에서 아주 밝고 청량한 느낌을 줬었던 만큼 미들에서 어느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과하지 않은 자극으로
전체적인 향의 느낌을 부드럽게 잡아줘야 됩니다. 떠오르는 컬러는 연녹색이나 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느낌? 탑노트가 살짝 빨리 사라지는 기분이라서 미들노트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도중에 비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향의 밸런스를 잡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노트는요. 시더우드, 머스크, 엠버우드고요. 상당히 많은 향수에서 시더우드와 엠버우드 향을 베이스 노트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탑과 미들노트의 들뜬, 행복한 느낌을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떠오르는 컬러는 차분하면서 침착한 그레이, 함께 약간의 연한 브라운 컬러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베이스 노트가 강한 느낌이 아니어서 더욱 마음이 진정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향수의 나이대는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벤츠의 럭셔리한 이미지도 있으니까요. 40대까지도 충분히 프레쉬한 느낌을 살려내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맑고 가벼운 느낌을 컨셉으로 만든 향수지만 향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아요. 노트 간의 조화도 좋고 무엇보다 향수의 병을 보고 느껴지는 맑고 밝고 또 신선해 보이는 이 필을 향 속에 잘 녹아내렸어요. 즉 병의 디자인을 잘 뽑았다는 뜻이겠죠. 마케팅적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니 아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이 향수에 대한 제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향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량하고 프레쉬한 느낌이 강해서 가볍게 외출할 때 이 향을 맡고 나가고 싶은 그런 향수예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약간은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 다가오는 봄에 뿌리기에는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 모델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죠? 딱 봐도 봄을 겨냥한 향수 같아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향수의 이미지입니다. 일단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브랜드가 벤츠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향수를 보면 사람들이 벤츠라는 브랜드 이름만 땄을 뿐 향 자체는 별거 없는 거 아니냐, 근본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 향수를 구매하러 간 날에 매니저분을 통해서 10종이 넘는 다양한 브랜드 향수에 시향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 기준으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원래는 이 프라다의 이 향수였거든요. 원래는 이것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하기 직전에 매장 뒤쪽에 벤츠 향수가 진열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는 매니저분에게 시향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여쭤봐서 한번 맡았거든요. 그 즉시 마음을 바꾸고 이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단 1초 만에 결정이 바뀌었을 정도로 제가 딱 원하는 향이었어요. 즉 자동차 벤츠의 브랜드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향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벤츠 로고 떼고 향으로 순수하게 승부해도 타 브랜드 향수들과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향수 전문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삼각별 로고를 달고 있어서 럭셔리하면서 디자인도 세련됐고 향의 기본기 역시 충실해요. 그래서 혹시 벤츠에서 향수가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시향을 해보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한 향이 코를 즐겁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벤츠가 요즘은 20대, 30대의 젊은 모델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렌디하게 2030도 자신들의 타겟으로 삼고 홍보 전략을 펼치는 거겠죠. 벤츠 향수도 대부분 2030, 넓게는 40대까지 타겟으로 조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50대, 60대 사장님들을 바라보는 마케팅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향수가 아닌 특별하지만 럭셔리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벤츠 향수를 한번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이 향수를 쓰는 사람이 적은 만큼 자신만의 특별한 향을 찾아가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벤츠 향수 셀렉트 데이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쇼핑의 신이 함께 하시길 빌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